예, 계수 한번 풀어볼게 보세요. 540쪽을 보세요. 10번 문제. 손익분기점 문제. 일단 기본 원리는 알겠죠, 그죠? 자, 그 10번 문제 보세요. 식을 씌워볼게요. 20만 개 판매를 계획하고 있다. 고정비는 400만 원, 변동비는 판매가 60%. 이 회사가 100만 원의 이익을 얻기 위해서는 단위당 판매 가격, 단가 얼마에 하는가 물었죠, 그죠? 일단 여기 그대로 대입하면 된다, 그죠? 20만 개 그랬죠, 그죠? 여기 주어졌잖아. 20만 개, 그러면 20만 P. P는, 그죠? 고정비가 얼마죠? 400만 원. 10번 문제, 10번. 고정비는 400만 원. 변동비는 판매가의 60% 그랬죠? 요 판매가가 20만 P죠? 매출액이잖아, 그죠? 요 항상 요거 기준입니다. 요기에 20, 60%. 얼마? 12만 P. 이렇게 변동비. 됐죠? 여기다가 플러스, 그것도 목표액이 주어졌다, 그죠? 얼마? 100만 원. 요 이익을 얻기 위해서는 단가 P 얼마냐? 묻잖아, 그죠? P. 그거 대입하면 된다. 자, 계산. 보세요. 요거 두개다 얼마? 500만 원이죠. 500만 원. 요거는 이 코어를 이쪽에 있으니까 빼야 되죠. 그죠? 요렇게. 예, 그러면 P는 결국은 500만 원. 나누기 얼마? 8만. 8만 하면 되겠네. 그죠? 요거 빼면 8만이잖아. 20만 원, 12만 원 빼니까. 그죠? 8만. 500만 원 나누기 8만. 답 얼마? 66, 62.5. 예, 답이다, 그죠? 알겠죠, 그죠? 다음, 이번에는, 예, 또, 거기에 13번. 13번. 예, 손익분기점 매출액이 40만이다, 그죠? 공원이익률이, 거기에 줄 긋고, 공원이익률 나왔죠, 그죠? 공원이익률 잠깐 보고 넘어갈게 보세요. 공원이익률이 뭐냐 하면은 보세요. 우리가 만약에 물건을 팔았다. 그 매출액이 100원. 요 매출액에 대한 원가가 만약에 60원이다. 그 매출액에서 변동비를 빼고 나면 요게 원가잖아, 그죠? 요걸 우리는 매출액에서 변동 빼는 요걸 우리는 예, 한계이익. 이걸 우리가 한계이익이다 또는 공원이익이다 이렇게 표현합니다. 40이다, 그죠? 이 공원이익에서 여기에서 고정비를 빼면은 고정비를 빼고 나면 이게 이제 순수한 이익이죠. 요게 10원, 그죠? 순이익이 10원인데 이때 요 이익이, 그죠? 요 이익이 제로가 되는 이익이 없는 상태가 손익분기점이죠. 우리가 손익분기점을 브레이크 이븐 포인트에서 베이비다 이렇게 표시하게 됩니다. 그럼 요게 이익이 제로다, 그죠? 이익이 제로. 그 이익이 제로가 되기 위해서는 여기 만약 이익이 제로가 된다면 요게 얼마일 때 요게 제로가 됐죠? 40원에서 30원, 10원이잖아요. 여기 얼마 돼야 되죠? 40원 돼야 되겠죠? 그러면은 이게 결국 우리가 손익분기점일 때 고정비와 공원이익은 같아지죠. 이게 제로가 된다는 거죠, 그죠? 이게 같아지잖아. 그래서 보세요. 여기서 우리가 이제 이걸 하나 알수 있다, 그죠? 공원이익률이 만약에 문제에서 주어집니다. 40%다 하면은 고정비율도 40%다. 같다 그랬잖아, 그죠? 이 공원이익률, 요게 손익분기점일 때, 그죠? 요게 같아지야 제로 되잖아, 그죠? 40원에서 40원을 빼야 제로 되지. 그러니 공원이익률과 고정비가 같아진다, 그죠? 그런데, 우리 요 공원이익률이 40%라는 것은, 그죠? 변동비는 요거는 항상, 요게 40%면 요거는 60% 돼야 되죠? 여기서 뺀게 요거니까, 그죠? 요게 40%면 요거는 몇 프로? 60%다. 변동비율은 60%. 그래서 문제에서 공원이익률이 주어지면은 공원이익률과 고정비는 같다, 그죠? 같은데 요거와 요걸 항상 몇 프로? 100%입니다. 요게 만약에 30%면은
고정비율은 몇 프로죠? 30%. 변동비율은 몇 프로? 70%. 알겠죠? 그걸 항상 기억하셔야 됩니다. 요게, 요거 하나. 아, 요거요. 그죠? 예, 그래서 지금 거기 보면은 문제, 예, 13번 보세요. 공원이익률이 40% 나왔죠? 그럼 공원이익률이 40% 그 문제에서 지금 공원이익률이 40%다 하는 것은 고정비율이 몇 프로? 40%. 그죠? 고정비율도 40%다. 그런데 변동비율은 몇 프로? 60%다. 요걸 항상 두 가지를 기억하셔야 됩니다. 이걸 가지고 우리가 손익분기점을 분석해야 되고, 이 자체가 여기 없잖아. 공원이익률은. 그죠? 그 요거 대신 요걸 가지고 우리가 대입해야 됩니다. 손익분기점 일 때는. 자, 그러면은 다시 한번 대입해 보세요. 문제, 그거 보면은 손익분기점 매출액이 40만이다. 매출액이 나왔으니까 우리 뭐라 하자? 1Q는, 그죠? 자, 공원이익률이 40%면은 고정비가 40%죠. 그 고정비가 지금 매출액 100만 원 중, 아, 40만 원 중에서 40% 얼마죠? 16만 원이죠. 그 고정비는 그대로 16만 원, 요래 40%만큼 해주고, 알겠죠? 16만 원입니다. 그러면은 고정비는 16만 원 왜 나오는지 알겠죠? 그죠? 40만 원에 40%. 그럼 요거는 지금 변동비율이잖아. 그죠? 그럼 공원이익률이 40%면은 변동비율은 몇 프로? 60%. 요 1Q의 60%, 매출액의 60%, 여기 역시 얼마? 0.6Q. 이렇게. 그죠? 0.6Q다. 그런데 이 문제 보니까 또 목표액이 있네. 그죠? 20만 원의 이익을 달성하려면은 그랬습니다. 플러스 얼마? 20만 원. 요거 풀면은 답이 되겠다. 그죠? 답. 알겠죠? 그럼 여기서 이제 답을 풉니다. 자, 보세요. 계산해가지고 이런 걸 딱 식마 세고 나면은 계산기를 할 때는 그죠? Q는 얼마? 36만 원 나누기 얼마? 0.4. 그죠? 그렇죠. 36만 원 나누기 0.4 하면 된다. 그죠? 36만 원 나누기 0.4. 얼마죠? 90만 원. 답. 이렇게. 아시겠죠? 그죠? 예. 항상 여러분들이 이런 식으로 해서, 예, 제가 그 풀어드리는 것만 통해서 탁탁 체크해 놓으세요. 자, 이번에는 뒤로 한번 넘겨보세요. 예, 넘어가서 16번 하나 대볼게요. 보세요. 16번. 예, 16번 한 종류의 제품을 생산해서 판매하고 있는데, 그거 보면 법인세가 30%입니다. 그죠? 그런데 문제 주어진 거는 법인세 차감 후 이익이 7만 원이다. 법인세 빼고 나서 7만 원입니다. 차감 후 했잖아. 세후잖아. 그죠? 차감 후 하면 세후가 나오면 뭐로 고쳐야 된다? 세전. 알겠죠? 일단 고쳐야 됩니다. 이거 알고 일단은 거기 한번 대입해 봅시다. 일단은. 자, 보세요. 박스를 봅니다. 주어진 게 뭐 주어졌죠? 단위당 판매 가격 주어졌죠? 한 개 2,000원에 팔고 있다. 요거 한 개 2,000원 판답니다. 2,000Q는 이렇게. 그죠? 고정비가 얼마? 30만 원. 됐죠? 플러스 변동비가 얼마죠? 1,200. 60%잖아. 그죠? 2,000원에 1,200 해도 되고 60% 해도 되고. 60%면 요게 60%니까 1,200이고. 1,200 그대로 해도 되고. 그죠? 1,200Q. 그죠? 이렇게. 1,200원에 사와서 2,000원에 판다는 말입니다. 원가는 1,200, 이거 원가를 그랬잖아요. 변동비, 그죠? 변동비 원가니까 1,200원에 사와서 2,000원에 팔고 있다. 집세가 30만 원 들어간다. 이 말이죠. 여기에 목표액이 주어졌습니까? 있죠? 목표액, 자, 보세요. 이거 보세요. 지금 세후가 7만 원 그랬잖아. 그죠? 세금이 몇 프로죠? 30%죠? 지금 우리가 요 세금 30%를 빼고 나니까 7만 원이더라. 그러면 30% 빼기 전에 얼마였을까요? 그렇죠. 10만 원이었겠지. 그죠? 맞잖아. 그죠? 10만 원에서 30% 3만 원 빼고 나면 7만 원 나오잖아. 그 빼기 전은 10만 원이었겠지. 그죠? 세전, 요걸 해야 됩니다. 그래서 세전 이익은 10만 원이다. 그죠? 요렇게. 여기서 이제 우리 Q를 구하면 답이 되죠. Q. 자, Q는 어떻게 보면 될까요?
경우는 이렇게 이렇게 얼마? 40만 원 나누기 얼마? 800 그죠? 예. Q는 40만 원 나누기 800이다 그죠? 구할 수 있잖아. 얼마나 오죠? 예? 500 예, 500이다 그죠? 이렇게 해서 구하고 자 그 다음에 이번에는 거기에 19번도 한번 해볼게요. 뭐 19번 그 19번 문제 한국회사의 예상 매출액은 100만 원에 대한 각종 원가 및 추정치가 다음과 같다. 손익분기점 매출액 얼마냐 묻고 있네요. 그죠? 어, 손익분기점 매출액 물었다. 예, 매출이 얼마인지 묻고 있네요. 그죠? 예. 그 지금 주어진 거 보세요. 예상 매출이 얼마라 그랬죠? 100만 원이죠. 그럼 100만이니까 1Q죠. 1Q 매출액 주어졌으니까 그게 지금 고정비가 얼마 나와 있죠? 예? 총 고정비 얼마? 15만 원이지. 고정비 다 더하마 15만 원. 19번 고정비 15만 원 맞죠? 15만 원. 다음 변동비가 얼마죠? 다 대보세요. 모든 비용 다 대야 됩니다. 그거 다 다음 얼마죠? 예? 얼마? 38만 원. 아, 70만 원 맞네요. 그죠? 그럼 1Q에 요 70만 원은 70%죠. 70%잖아요. 70%. 그죠? 70%. 요게 100만 원을 1Q로 넣었으니까 100%니까 요거 70만 원 70%. 0.7Q. 목표가 없죠? 본전이니까 답 나오잖아. 그죠? 답이다. 그럼 요거는 15만 원 나누기 얼마? 0.3. 얼마 나오죠? 계산기 하세요. 15만 원 나누기 0.3원 되잖아. 15만 원 나누기 0.3원 얼마죠? 50만 원. 맞죠? 50만 원. 그 위에 18번 보세요. 하나 이제 새로운 하나 나왔네요. 그죠? 총 매출액은 100만 원, 총 변동비가 60만 원, 고정비가 30만 원이다. MS 비율 나왔죠. 그죠? 요거 하나. 우리가 안전 한계라 이랍니다. 안전 한계율 하는데, 안전 한계율 우리가 마진 오버 셰프 대리에서 MS 비율이라 이랍니다. 그럼 안전 한계가 뭐냐? 그죠? 안전 한계라는 거는 고 요거는 안전 한계율을 하는 것은 그죠? MS 요거 요렇게도 많이 씁니다. MS 비율 하는데 안전 한계율을 합니다. 요거는 그 매출액에 대한 이익의 비율이 몇 프로냐? 요 이익의 비율을 우리가 안전 한계율을 얘기합니다. 보세요. 요 매출액에 대한 변동비 비율은 무슨 비율을 하죠? 변동 비율. 요 매출에 대한 공원이익의 비율은 무슨 비율 하죠? 공원이익률. 매출에 대한 고정비 비율은 고정비율. 다시 요거는 무슨 비율? 변동비율, 공원이익률, 고정비율. 요거는 이익률이잖아. 그죠? 요걸 우리는 요걸 다른 말로 안전한계율이라 이랍니다. 매출액에 대한 요 이익의 비율을 말합니다. 안전한계율. 그럼 매출액에 대한 이익의 비율을 말한다. 그죠? 그 매출에 대한 이익이라 그랬죠. 요거는 자 보세요. 우리 매출액 판매된 금액에서 이익이라는 거는 그 매출액에서 본전을 뺀 거잖아. 그죠? 손익분기점 뺀 게 여기 이익이지. 그죠? 매출액에서 내가 본전이 80원짜리인데 100원에 팔았다. 그러면 이익이 얼마? 20원. 요게 본전. 요게 손익분기점 뺀 거. 매출액 분의 매출액 마이너스 본전이다. 그죠? 요걸 우리가 MS 비율이라 이랍니다. 다시 MS 비율 하는 거는 안전한계율은 안전한계율은 매출액에 대한 이익의 비율이다. 그죠? 요 이익이라는 거는 매출액에서 본전 뺀 거잖아. 그죠? 아, 요거구나. 그래서 자, 보세요. 거기 지금 매출액 얼마 나와 있죠? 100만 원이죠. 100만 원 분의 매출액은 100만 원 맞죠? 그죠? 100만 원 분의 100만 원 마이너스 본점 요거 뺀 거. 요게 손익분기점이다. 그죠?
그럼 매출액 마이너스 본전을 뺐다, 그죠? 예. 그러면 우리 요거 본전을 계산해야 되잖아. 요거. 요걸 요렇게 계산해야 되지. 다시 돌아와서, 그죠? 요거 계산하는데 요렇게 하는 겁니다. 요렇게 본전 계산. 요거. 본전이잖아. 요거. 괜찮아. 자, 이거 생각하지 말고 매출액 나왔다 뭐라 한다? 1Q. 그렇죠. 1Q는 고정비가 얼마 나왔죠? 30만 원. 그리고 변동비는 얼마? 60만 원이죠, 그죠? 예, 변동비 60만 원이다, 그죠? 예, 그 고정비는 30만 원이고 변동비는 60만 원, 60%잖아. 0.6Q죠? 예, 이거 구하면 되잖아. 그 본전은 얼마? 본전은 그러면은 30만 원 나누기 0.4, 그죠? 30만 원, 0.3 얼마죠? 75만 원. 그 요게 75만 원 나왔다. 요거 푸니까 75만 원이죠, 그죠? 여기다 대입합니다. 75만 원. 끝났잖아. 100만 원분에 100만 원 마이너스 75만 원 하니까 100만 원분에 25만 원. 100만 원분에 25만 원몇 프로? 25% 정답. 이걸 우리가 안전한계율이라 이랍니다. 25%. 한번 나왔습니다. 우리 시험에. 한번더 보면은, 어차피 그죠? 우리가 지금 이거는 공부했잖아. 이거. 아, 했으니까. 한번 정도 보면, 또 알잖아. 그죠? 아, 매출에 대한 이익의 비율이구나. 매출액 분의 매출에 맞아서 본전. 알겠죠? 그죠? 이걸 안전한계율을 한다. 알았죠? 예, 안전한계율이다. 자, 이번에는, 예, 21번. 21번. 예, 21번. 변동 비율이 40%다. 총 변동비가 4만 8천 원. 총 고정비가 2만 4천 원이다. 손익분기점 되는 매출액 얼마고? 지금 묻는 게 요거 매출액 얼마고 묻고 있죠. 그죠? 요거 매출액 얼마고? 근데 문제가 지금 고정비가 얼마 나왔죠? 2만 4천 원이다. 그죠? 2만 4천 원. 고정비가 2만 4천 원이다. 그랬습니다. 그죠? 2만 4천 원이다. 그럼 2만 4천 원이고, 예. 지금 보면은 고정비가 2만 4천 원. 변동비는 얼마죠? 예? 변동비는 40% 그랬잖아요. 40%가 4만 8천 원이죠. 자, 요걸 잘 생각하셔야 됩니다. 그 변동비가 몇 프로 그랬죠? 40%죠. 40%가 얼마다? 4만 8천 원이잖아, 그죠? 결국은 0.4란 말이죠. 40%, 0.4Q. 그럼 매출에 우리 1Q로 두자. 그죠? 1Q. 예. 이러면 되잖아, 결국은. 그죠? 변동비가 40% 그랬으니까. 그죠? 0.4Q. 요거 100%니까 1Q. 요 Q 분모 되잖아. 그러면 Q는 어떻게 하면 될까요? 2만 4천 원 나누기 얼마? 0.6. 그죠? Q는 2만 4천 원 나누기 0.6 하니까 얼마 나오죠? 4만. 예, 나왔다. 그죠? 답이다. 이게 손익분기점. 자, 이제 앞으로 돌아와서 마지막 하나만 더 하고 이제 예, 마무리 합시다. 536쪽. 그 536페이지에 와서, 2번 문제. 그 한번 풀어봅시다. 2번 문제. 536쪽에 2번 문제 찾았죠? 2번 문제. 예. 한국 회사의 손익분기점 매출액이 100만 원, 공원이익률이 40%, 이익이 25만 원이면 이때 매출액 계산하세요. 아까 우리 한번 나왔습니다. 그죠? 자, 일단은 우리가 아는 식대로 하면 됩니다. 예, 다른 생각하지 말고. 자, 주어진 게 단가입니까? 수량입니까? 매출액이 주어졌습니까? 매출액이죠. 어떻게 한다? 1Q. 그죠? 이렇게. 1Q는 하고. 자, 아까 또 우리 자 다시 또 기억해야 되잖아. 그죠? 공원이익률이 40% 나왔다. 공원이익률이 40%면은 고정비율이 몇 프로? 40%. 그죠? 같다 그랬죠? 그런데 요게 40%면은 변동비율은 몇 프로? 그렇죠. 60%. 그죠? 요걸 항상 딱 기억해야 됩니다. 우리가 손익분기점 풀 때는 이게 공원이익률이 나오는 것이 아니고 이게 나오니까 요걸 가지고 풀어야 되잖아. 그죠? 요거 요렇게
두 가지로 환산해 줘야 된다. 자, 보세요. 그럼 우리 요 식에 대입합니다. 매출액이 1Q다, 그죠? 그 다음 고정비죠? 그거 보세요. 고정비가 얼마 나와 있죠? 고정비가 없잖아, 그죠? 없지만은 고정비가 몇 프로? 40%죠? 100만원에 40% 얼마? 40만원. 그죠? 이렇게. 플러스, 요거는 이제 변동비잖아, 그죠? 변동비는 몇 프로? 60%. 요건 얼마? 0.6Q, 이렇게. 1Q에 요 매출액의 60%니까 요게 60%, 예, 0.6. 알겠죠? 예. 그리고 여기에 만약에 목표액이 또 나와 있네. 그죠? 이익이 얼마? 25만 원. 요 목표액을 달성하고자 한다면은 그랬네. 응? Q 얼마고? 이제 끝났네. 그죠? 그 요거 얼마? 65만 원. 나누기 얼마? 그렇죠. 0.4. 그죠? 65만원 나누기 0.4 하면 됩니다. 65만원 나누기 0.4. 알겠죠? 얼마죠? 예, 160만 5천원. 예, 그래서 여기까지가 손해분. 그러면 이제 우리 기본적인 다 끝났죠? 그죠? 관리에게도 이렇게 손해분기점까지 딱 하면 끝납니다. 예, 여기까지. 나머지 이제 기타 등등 나중에 이제 우리 예, 학대 또 문제 풀 때 나오면 또 추가 말씀드릴 겁니다. 오늘 문제 한번 보세요. 예. 그 다음 주부터는 이제 기출 문제입니다. 예, 기출 문제 풀 겁니다. 처음부터 다시 시작해가지고. 1번. 강가 삼각비를 과속에 성했다. 강가 삼각비 문제 나왔네요. 그죠? 감가상각비가 5천원 과대 2001년도 감가상각비가 5천원 커졌다. 오류에서 문제 나왔네요. 그죠? X2년도에는 얼마죠? 3천원이 작아졌다. 과소. 이 경우에 또 3년 또 나와 있네. 3년도에는 6천원이 작아졌다. 과소. 지금 묻고 있는 거는 2년 말 잉여금에 미친 영향이네. 그죠? 이게 우리가 이 강가 삼각비라는 비자동 조정 오류가 각 연도별 미치는 영향이다. 이거 세 가지 다 공부했잖아. 그죠? 기억나죠? 그죠? 근데 물론 답은 2년도지만 다 구해볼게. 보세요. 이게 5천원 되잖아, 그죠? 1년도에는 여기 5천원 대가 있으니까 5천원 비용이 컸다. 그러면 잉여금은 작아지죠? 5천원 소가 된다. 그죠? 소. 2년도 보세요. 이거는 감가상각비는 자동조정 오류 아니죠? 그럼 이 오류가 3천원 소지면 여기 남아있잖아, 그죠? 같이 이렇게. 얼마죠? 2천원 되잖아. 아니, 2,000원 되죠, 그죠? 되니까 답은 얼마? 2,000원 소. 그렇죠. 여기 답이 되죠. 그 3년도에 와서는 마찬가지, 그죠? 이게 전부 오류 남아있다 보면 되잖아, 그죠? 전부 다. 그럼 얼마죠? 4,000원 소죠? 4,000원 소니까 4,000원 돼. 지금 묻는 건 몇 년도 묻고 있죠? 2년도 물었으니까 답은 이거네. 2,000원 소. 그죠? 4번이 답이다. 알겠죠? 예. 2번. 영업활동 순현금 흐름이다. 우리 그죠? 이거 현금기준 순익과 발생기준 순익이다. 그죠? 현금기준 발생기준 순익인데 지금 문제가 영업활동 현금 흐름이라는 거는 현금기준 요 이익 구해보세요. 요거는 주어졌네. 얼마죠? 30만원 주어졌고. 그죠? 요거 구하는 문제. 집에서 복습해야 됩니다. 복습하면 자꾸 잊어버리죠. 이거 아주 우리 다 해왔잖아. 그죠? 얼마 전에. 감가상각비는 비용이, 자, 여기 들어가는 거 보세요. 자산증가는 어떻게 한다? 플러스. 그죠? 부채증가는 마이너스. 수익은 플러스. 비용은 마이너스. 그죠? 그러면은 감가상각비는 비용이니까 뭐죠? 마이너스. 비용이니까 빼야 되고. 그죠? 재고자산의 증가, 자산의 증가는 플러스. 매입 채무는 부채, 부채 증가는 마이너스.
기계장치를 팔았는데 장부 7만 원짜리를 9만 원에 팔았습니다. 이익이 얼마 생겼다? 이익. 이익은 플러스죠. 예, 끝났네요. 그죠? 예. 우리 이걸 먼저 하자 그랬잖아. 그죠? 박스를 먼저 계산하면 보세요. 마이너스 9만 원과 그죠? 요 마이너스 9만 원과 플러스 얼마? 6만 원이죠. 마이너스 9만 원과 플러스 6만 원이니까 마이너스 얼마? 3만 원이죠. 근데 마무리 하자 일한다 그랬잖아. 이렇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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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렇게. 얼마에서 3만 원 빼니까 30만 원 나왔다. 요거 얼마? 그렇죠. 33만 원. 정답. 답은 4번이다. 그죠? 다음 3번. 재무제표 작성 원칙 하나 설명으로 옳지 않은 걸 찾아보세요. 1번. 전체 재무제표는 1년마다 작성한다. 맞죠? 재무제표 통화는 1000단위 이상으로 표시할 수 있다. 맞죠? 자산과 부채, 수익과 비용은 상기하지 아니하고 구분 표시하는 것이 원칙이다. 맞죠? 국제의 기준에서 달리 허용하거나 요구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재무제표에 보고되는 중요한 금액에 대하여 정기 비교 정보를 공시한다. 우리 재무제표에 보면은 여기에 보면은 현금 금년에 100원인데 작년 이맘때는 80원 있었다. 그죠? 그다음 예금은 이게 50원, 작년에 뭐 60원에 이렇게 비교하잖아. 그죠? 모든 금액입니다. 모든 금액. 중요한 금액이 아니고 이게 모든 항목에 대해서 하는 겁니다. 알겠죠? 모든 금액입니다. 그래서 그 틀린 답은 4번. 중요한 금액이 아니고 모든 금액에 대하여. 상이한 성격이나 기능을 가진 항목은 구분하여 표시한다. 다만 중요하지 않은 항목이나 성격이나 기능이 유사한 항목과 통합하여 표시할 수 있다. 맞죠? 4번. 회계 변경과 오류 수정에 대한 내용으로 틀린 거 찾아보세요. 1번. 추정의 변경은 전진법. 맞죠? 정책의 변경은 소급이다. 맞네요. 그죠? 2번. 현금 기준으로 처리한 것을 발생 기준으로 변경해서는 정책의 변경이 아니다. 맞죠? 변경 아니잖아. 정책의 변경은 뭐죠? 선입선출법에서 이동평균법. 원가 모형에서 재평가 모형. 그거밖에 없잖아. 그죠? 그러면 2번도 맞고. 회계정책의 변경 효과와 추정의 변경 효과로 구분하기가 불가능한 경우는 추정의 변경으로 본다. 맞고. 강과 상각, 대상, 내용, 연수의 변경은 추정의 변경이다. 맞죠? 회계 변경을 한 기업은 변경의 정당성을 입증하지 않아도 아니죠. 입증해야 되죠. 틀렸네. 그죠? 5번. 예, 다음에 5번 문제는 공사 이익구하네요. 그죠? 예, 공사 이익구하는 문제다. 예, 1년도, 2년도, 3년도다. 예. 1년도에 그게 지금 발생한, 실제 발생한 공사 원가가 30만 원이고, 2년도는 77만 5천 원이고, 3년도는 30만 5천 원이다. 그죠? 이거 지금 뭐가 빠졌죠? 그렇죠. 누적. 예. 이거 누적을 고쳐야 된다. 그죠? 그러면 30만 원 더하면 얼마? 107만 5천 원. 이렇게 고쳐줘야 되고. 요 107만 5천 원에다 요 또 대야 되죠. 그죠? 예. 더하면 얼마죠? 예, 140만 원. 그렇죠? 요거는 140만 원을 수정해야 된다. 예, 이렇게. 그리고 그 문제 완성 시까지 추가 예상되는 게 50만 원이고, 또 추가되는 게 30만 5천이다. 그죠? 여기는 없고. 그래서 총공사비가 더하니까 여기 80만 원이죠. 요거 더하면 얼마죠? 140만 원이죠. 여기도 140만 원이다. 그죠? 자, 이때 이 공사 우리 계약 금액은 120만 원이죠. 공사 계약은 120만 원이다. 지금 문제가 2년도 공사에 구해보세요. 물었다고. 그러면 1년도 차례도 구해야 되죠. 자, 1년도 보세요. X 1년도 공사에 구합니다. 1년도 공사이건, 1년도 보세요. 1년도는 요거, 요거 보니까 120만 원이고, 공사비 80만 원이면 이익 얼마죠? 40만 원이죠. 총공사익 40만 원에다가 총공사비 분의 실제, 요거 분의 요거, 80만 원 분의 30만 원. 그죠? 80만 원 분의 30을 적을 때 동그라미 좀 빼고 8분의 3 하는 게 더 낫죠. 그죠? 얼마 나오죠? 예, 15만 원. 그 1년도 공사액은 15만 원 나왔다.
자, 이제 2년도 합니다. 보세요. 2년도 구하는데, 그럼 2년도 공사해 보세요. 보니까 요거는 지금 120만 원이고, 요거는 140만 원이죠. 이거는 이익이 아니고 뭐죠? 손실이죠. 마이너스 20만 원. 그렇죠? 요거는 120만 원이 손실이잖아. 마이너스 140만 원이고요. 마이너스 20만 원 나왔다. 그죠? 근데 요거는 우리가 공사 손실은 적시인식이라고 그랬잖아. 그죠? 그대로 20만 원인데, 여기서 요게 누적이 됐잖아. 요게 누적되었으니까 다시 또 빼야 되죠. 10만 빼고 나니까. 결과 얼마? 마이너스 35만 원. 정답. 35만 원, 즉, 마이너스는 갈로 해놨죠. 그죠? 3번입니다. 3번. 3번이 답이다. 이렇게. 예. 다음 6번 재무제표에 다음 같은 오류가 있었다. 당기 순이익에 미치는 영향 물었다. 그죠? 이런 오류가 당기 순이익에 미치는 영향이 이건 지금 두 개입니다. 그죠? 잘 보세요. 하나씩 볼게요. 보세요. 첫 번째 선적지 조건으로 매입하여 운송 중인 70만 원이 장부에 기록되지 않았다. 그죠? 기말 재고 자산에도 포함되지 않았다 그랬죠. 자산이 누락됐죠. 그럼 첫 번째 하나는 자산, 기말 재고 자산 70만 원이 누락되었다 요거고, 두 번째는 본사 기계 80만 원, 내용 연수는 5년이고, 이걸 취득하면서 비용 처리했다. 그죠? 자산 처리할 것은 뭐로 처리했죠? 비용 처리했잖아. 그죠? 저 이거는 자산을 80만 원을 처리해야 되는데 이것을 비용으로 잘못 처리했다 이 말입니다. 그죠? 이렇게. 이거는 자, 보세요. 그럼 일단은 요거는 자산 70만 원이 누락됐다는 거는 자산이 적어졌죠. 자산이 적어지면 이익이 어떻게 되죠? 적어지죠. 그죠? 그 자산이 적어졌으니까 이익이 70만 원 작아졌다. 그죠? 요거. 그다음 요거 보세요. 80만 원 처리할 것을 비용 처리했다고만 자산으로 처리했더라면 반드시 뭘 해야 된다? 감가상각을 해야 되죠. 그 감가상각을 하는데 내용 요소가 몇 년이죠? 5년이다. 그죠? 5년. 5년이니까 요게 감가상각 5년이니까 1년에 얼마죠? 16만 원이죠. 그러면 결과적으로 우리가 비용을 16만 원 처리할 것을 80만 원 처리했다는 것은 비용이 얼마 커져버렸죠? 64만 원 커졌죠? 비용이 커졌다는 것은 이 결과 이익은 어떻게 되었을까요? 64만 원또 작아졌죠? 적어졌잖아, 이익이. 결과 이 얼마 적어졌죠? 134만 원 작아졌다. 그죠? 여기서 70만 원 작아졌고, 여기서 64만 원 작아졌으니까, 134만 원이 작아졌다. 그죠? 답은 4번이 되겠죠? 이해가 안 가면 질문하세요. 다음 7번. 그 7번 문제는, 차입금을, 왜요? 차입금을 현금으로 지급한 거래를 누락한 오류가 재무제표에 미친 영향을 그랬습니다. 그죠? 차입금을 현금으로 지급했답니다. 우리가 차입금을 현금으로 지급했는데 요 분괴를 누락했답니다. 누락. 자, 보세요. 차입금을 현금으로 지급한 분괴를 누락했답니다. 그러면은 차입금이라는 부채가 지금 감소해야 되잖아. 그죠? 이거는 자산 감소죠. 그 결과적으로 부채에서 뺄걸안 뺐으니까 부채가 어떻게 돼 있죠? 커져 있죠. 커져 있잖아. 그죠? 감소 안 시키겠으니까. 자산을 뺄걸안 뺐으니까 자산도 커져 있죠. 이게 답이죠. 자산 과대, 부채 과대. 답은 1번. 그죠? 뺄걸안 뺐으니까. 뺄걸안 뺐으니까 커져 있다 이말 그죠? 답은 1번. 다음 8번. 8번은 사채 나왔네. 그죠? 사채.
사채를 발행했다. 액면 사채, 우리가 발행한 사채는 10만 원짜리 사채를 발행했습니다. 이거는 지금 할증 발행했네, 그죠? 103466에 발행했다. 이건 우리 할증 발행, 액면을 초과해서 발행했다. 사채 할증 발행 차금 3466원 할증 발행 나왔네, 그죠? 사채를 우리 할증 발행했다. 자, 보세요. 할증 발행했는데, 이때 요걸 상가잖아, 그죠? 상가하고 나면은 요게 잔이 남아있죠, 그죠? 그럼 액면은 또 10만원짜리 변동 없었고, 그대로고, 그죠? 요걸 빼고 나면 요거 상부자네, 그죠? 그런데 우리 요 문제를 보니까, 7월 1일에 발행했다가 12월 말에 상환했으니까 6개월 후에 상환했네, 그죠? 예, 자, 날짜 잘 보세요. 7월 1일에 사채를 발행했다가 12월 30일자로 상환했다는 거는 6개월 후에 상환했죠. 상환했는데 얼마에 상환했죠? 11만 원에. 요건 계산하면 되죠. 이건 뭐 우리 아는 거잖아, 그죠? 자, 여기서 요거 사채 액면에다가는 액면이자율, 여기에다가는 유의자율이죠. 그 액면이자율이 몇 프로죠? 12%죠. 1년에 12%인데 반년이니까 몇 프로? 6% 해야지. 6천원. 반년이니까, 그죠? 6개월이니까. 다음에 유의자율은 연 10%죠. 반이면 얼마? 5%죠. 얼마죠? 5,173원. 나왔다, 그죠? 5,173원. 그럼 우리 할증은 이금이 크잖아. 6,000원에다가 요걸 빼면 얼마죠? 여기서 빼면 얼마? 827원. 그러면은 3,466원에서 827원을 빼고 나면은 얼마 남죠? 2,639원. 2,639원 남았다, 그죠? 그럼 우리가 지금 할증이니까 이거는 빼는 게 더하는 거잖아, 그죠? 102639. 할증은 더하는 겁니다. 더하는 거 알겠죠? 예. 그래서 102639를 11만 원에 상환했다. 요래 상환했으니까 상환금액이 적게 상환했네. 그럼 나는 이익 본 거잖아. 아니, 많이 상환했네. 많이 상환해서 손해 본 거죠. 얼마? 7,361원 손해봤다. 7,361, 5번이 답이 되겠네요, 그죠? 9번. 9번 문제는 우리 지난 시간에 비율 분석할 때 나왔네요, 그죠? 그 유사 문제입니다. 자, 유동 비율이 1보다 적다 그랬습니다. 유동 비율이 1보다 적다, 그죠? 유동 비율이라는 거는 유동 부채에 대한 유동 자산의 비율, 유동 부채에 대한 유동 자산의 비율이다. 이게 1보다 적다. 1보다 적으면 어떻게 하자 그랬죠? 4분의 2. 그렇죠. 요래 두자. 그죠? 4분의 2로 두고. 그러면 이제 그게 쭉 적어지는 거 하나씩 보세요. 1번. 기계를 원가 이하로 팔았다. 그러면은 요거는 기계를 원가 이하로 팔았다는 거는 2원짜리를 얼마에 팔았다? 1원에 팔았다. 자, 보세요. 2원짜리를 1원에 팔았다. 그럼 돈은 얼마 들어왔죠? 1원 들어왔죠? 기계를 팔았으니까 기계 2원짜리 나갔죠? 그럼 손해봤잖아. 손실이 얼마? 1원. 이렇게. 그죠? 네. 그럼 여기서 우리가 유동자산 요거 하나밖에 없잖아. 그죠? 이거는 비용이니까 필요 없고, 이거는 비유동 자산. 자산만 1원이 증가했다. 유동 자산이 1원 증가했습니다. 요게 1원 증가했네. 요게 유동 자산이니까. 그죠? 이거는 비용이고, 이건 비유동 자산이니까 필요 없고. 그러면은 4분의 2가 4분의 3이 되었으니까 뭐가 됐죠? 증가. 감소시키는 걸 물었네. 1번은 그러면 증가되는 거. 이건 답이 아니다. 그죠? 두 번째. 두 번째는 마찬가지. 1보다 작다. 4분의 2로 두고 나서 2번. 유가증권을 장부가 이상으로 팔았다. 요거는 우리가 장부가 이상이니까 1원짜리를 2원에 팔았다.
현금이 얼마 들어왔을까요? 2원 들어왔고, 그럼 유가증권은 1원짜리를 2원에 팔았으니까 2원 받죠? 그죠? 예, 네, 이렇게. 1원 이익 됐잖아. 그죠? 자, 보세요. 그럼 자산은 2원이 증가됐고, 1원이 감소됐죠? 이거는 필요 없고, 그죠? 자산은 2원이 증가가 되고, 요 자산은 2원이 증가됐다가 1원 감소됐으니까, 결과적으로 4분의 2가 뭐로 바뀌었죠? 4분의 3이 되잖아. 4분의 3이니까 뭐가 되죠? 증가. 이것도 증가 늘어났네. 원래 4분의 2가 4분의 3이 되잖아. 그죠? 그죠? 4분의 2가 4분의 지금 3 됐잖아. 3번. 장기험을 발행하고 현금, 이것도 마찬가지. 일단 조건은 1보다 적다 그랬으니까 4분의 2 두고, 그죠? 장기험을 발행하고 현금 빌려왔다. 돈이 들어왔네. 현금이 들어왔습니다. 현금이 1원 들어왔는데, 장기험을 발행했으니까 이거는 장기 차익금. 그럼 장기 차익금은 유동부채 아니다. 그죠? 이거는 필요 없고, 요것만, 자산만 이런 늘어났네. 자산, 이것도 자산 늘어났으니까 4분의 2가 4분의 3이 되는, 이것도 뭐가 됐죠? 증가. 그죠? 4번. 1보다 작다. 4분의 2. 건물을 장부가격 이하로 팔았답니다. 그럼 2원짜리 얼마에 팔았다? 1원에. 그럼 돈은 1원 들어왔겠네요. 그죠? 돈은 1원 들어왔고, 장부가격, 예, 2원짜리를 팔았으니까 1원만큼 손해봤죠. 손실. 그죠? 요런 붕괴. 그럼 이거는 우리가, 이거 뭐죠? 건물이죠. 그죠? 건물의 장부가격이니까 건물. 이거는 비유동자산이니까 필요 없고, 비용이니까 필요 없고, 이것도 유동자산만 1원이 증가됐네. 그럼 4분의 2가 4분의 3에 대해서는 이것도 뭐 됐죠? 증가. 전부 증가네. 그죠? 마지막 5번. 5번도 마찬가지. 1보다 적다는 가정이니까 4분의 2로 두고 나서 5번 보세요. 단기 차익금을 만기에 현금으로 상환했다. 갚아줬다 그랬네. 그죠? 차익금 1원을 현금으로 갚았다. 현금 1원. 부채가 1원 감소되죠. 자산이 1원 감소됐죠. 이거는 부채, 차익금이라는 부채가 1원이 감소되고, 현금이라는 자산이 1원 감소됐다. 그죠? 자산이 1원 감소되고, 부채도 감소됐다. 그러면 결과적으로 이거 1원 되죠. 얼마 되죠? 3이잖아. 4분의 2가 3분의 1이 됐죠. 뭐 됐죠? 감소. 정답. 답은 5번이다. 그죠? 네, 5번이 정답이다. 됐죠? 10번. 10번은 주당이익이네. 주당이익이면 보세요. 우리가 주당이익은 당기순이익을 주식수로 나눈다. 그죠? 나눠주고, 이 주식수라는 거는 보통 주식수다. 그래서 우선주 배당금이 있으면 뺀다 그랬죠. 그죠? 그럼 여기다가 대입하면 됩니다. 자, 문제 보세요. 지금 보니까 당기순이익 얼마죠? 1800만 나왔네요. 그죠? 당기순이익은 1800. 우선주는 없네. 요 주식수로만 나눠주면 답이 나오겠다. 그죠? 이게 답이다. 그 주식수를 계산해야 되죠. 요 주식수. 1월 1일 현재 우리 회사가 발행한 주식은 2만 8천 주가 있었는데, 4월 1일에 2만 주를 추가 발행했다. 4월 1일에 또 추가 발행했다. 그죠? 2만 주를 추가 발행했고, 4월 1일 날. 9월 1일에는 만 2천 주를 취득했답니다. 그죠? 9월 1일 날은 취득한 주식이 만 2천 주. 그리고 또, 이 사이에. 그죠? 이게 조금, 날짜를 좀 바꿔야 되겠다. 심. 여기 9월 1일 날 하고, 여기 취득. 12,000주 취득했고, 그 사이에 7월 1일 날 주식 배당을 실시했네요. 그죠? 예, 배당, 주식 배당을 했는데 6,000주를 배당했다. 자, 주당이 구하나가죠. 자, 보세요. 여기서 28,000주를 우리가 원래 발행했었고, 추가 발행해서 이건 플러스 해야 되죠. 취득은 빼야 되죠. 배당도 주식수가 늘어났잖아. 그죠?
더하는데 이거는 월할 계산 안 한다, 그죠? 그대로 플러스화 되고, 요거는 월할 계산 언제까지? 12월 말까지. 몇 개월이죠? 9개월. 12분의 9. 요거는 94개월이네, 그죠? 12분의 4 월할 계산. 월할 계산 하면 되잖아. 응? 월할 계산. 여기 몇 주 나오죠? 여기 15,000주. 그럼 15,000원 더하고, 요거 6,000주도 더하고, 요거 4주 하면 4,000주죠? 요거는 빼고, 그죠? 그럼 더하고, 더하고, 빼고, 몇 주죠? 45,000주 나오네. 이렇게. 그죠? 28,000도에다가 15,000주, 6,000 더하고 4,000 빼면 45,000주 맞네요. 그죠? 단 거 얼마죠? 예? 400원입니까? 예, 단가는 400원. 주당 이익은 400원이다. 한 주당 단가는 400원. 그죠? 한 주당 단가는 400원이다. 알겠죠? 그죠? 10. 예. 예. 주식이 늘어났잖아. 주식을 발행해 줬으니까. 발행한 주식이 늘어났다. 내는 주식, 내는 주식 발행입니다. 발행은 발행인데 돈이 안 돌았으니까 요거는 월할 계산 안 하고 기초 시등을 간주한다 그랬죠. 요것만 월할 계산합니다. 발행과 취득만 월할 계산하고. 주식 배당 요런 거 무상 증자 같은 거는 월할 계산 안 합니다. 그냥 플러스. 11번. 사채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거 찾아보세요. 사채의 표시이자율은 액면이자율을 말합니다. 액면이자율은 사채 소유자에게 현금으로 지급해야 할 이자 계산에서는 맞죠. 사채 할인 발행 차감은 액면 금액에서 차감하는 형식으로 표현하는 맞죠. 그죠? 우리 액면이 100원이면 할인 발행 90원, 요 90원에서 요 10원 빼잖아. 그죠? 마이너스. 그죠? 맞고. 사채 발행비는 발행가에서 뺀다. 맞죠? 사채 발행 시에 사채의 유효 이자율이 우리는 항상 요 표시 이자율 나왔잖아. 그죠? 요 표시 이자율이 결국 액면 이자율 같은 말입니다. 액면에 표시되어 있다 해서 요래 표시하기도 하고 같은 말입니다. 같은 말. 표시 이자율이나 액면이 같다. 그죠? 자, 우리는 항상 이렇게 하면 되잖아. 액면 이자율이 낮다. 낮으면은 할인 발행. 그죠? 액면 이자율이 높다면은 무슨 발행? 할증 발행. 이리 딱 기억하고 있으면 되잖아. 항상. 액면 이자율이 낮으면은 할인 발행하고 액면 이자율이 높으면은 할증 발행이다. 그죠? 시장 이자율보다 액면 이자율이 낮으면은 할인 발행, 높으면 할증 발행한다. 요걸 딱 기억하고 있으면 되잖아. 그러면 그 문항을 문제에서는 많이 바꾸어서 말을 많이 합니다. 그런 거 보니까 유효 이자율이 문제를 잘 보세요. 유효 이자율이 표시 이자율, 즉 액면 이자율보다 뭐라 그랬죠? 낮다 그랬죠? 요게 낮다 하는 거는 요게 낮다 그랬잖아. 그죠? 유효 이자율이 액면 이자율보다 낮다 하는 거는 액면 이자율이 높죠? 이게 높잖아. 요게 낮다는 거는 이게 높죠? 높으면 무슨 발행? 할증 발행하죠. 근데 할인 발행한다 그냥 틀렸잖아. 4번. 그죠? 알겠죠? 그죠? 사채가 할인 발행되면 발행자가 사채 만기를 상환해야 하는 금액은 발행 금액보다 크다. 그죠? 할인 발행되면 100원짜리를 90원에 발행했다. 상환할 때 얼마에 상환해야 되죠? 100원에 상환해야 되니까. 그 이거보다 크잖아. 상환 금액이 크다. 그 말이고. 12번. 단기 매매 금융자산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을 찾아보고. 1번. 단기 매매 금융자산의 취득과 관련되는 거래 원가는 공정가치에 가산한다. 단기는 아니죠. 비용 처리한다. 1번 틀렸네. 1번 틀렸습니다. 그 다음 처분 손익은 손익으로 인식하고 단기 매매 가치는 공정가치 시가로 표시하고 장부가액이 적으면 이익이 발생하고 평가 손익은 단기 손익 인식한다. 맞죠? 그죠? 예, 알겠죠? 1번 비용 처리한잖아. 그죠? 예, 아주 쉬운 문제입니다. 이상 요래 해서 우리가 이제 이달 수업을 이렇게 이제 종강을 하고 3월 달은 지난번에 제가 미리 이제 말씀드렸죠. 그죠? 기출 문제.
그동안 시험에 나왔던 문제 가지고 이제 그 한 달간 다룰 겁니다. 아시겠죠? 오늘 수업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